저도 이노래를 아빠가 되고 나서는 제대로 그 아빠의 감정을 아주 처음 불러보는데 좀 뭔가 좀 애잔하긴 하네요. 진짜. 저희 아빠도 노래방 가면 항상 저 노래 네. 처음으로 부르는데 약간 그 노래가 되게 신난데도 저 약간 뒤에서 보면 약간 뭉클해요. 아빠의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면? 아빠가 저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아, 진짜. 지금 제일 큰 아빠입니다, 여기서. 아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빠의 정신 가사 똑같은데 아들 딸이 잘 되라고 늘 행복하라고 빌어주는 아빠. 거기 있는 첫 줄은 우리가 댓글 아빠의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언제나 우산이 돼주고 비바람 막아주는 아빠, 항상 이렇게 품 안에 안는 그런 아빠. 부모가 뭐 아빠 마음을 일단 한번 이 세상에 아빠 마음, 아빠 마음, 아빠 마음 우산되는 마음, 아빠 마음 우산되는 마음. 부모 마음 말씀하셨잖아, 우산되는 마음. 픽스입니까? 픽스면 쓰고요. 아니 벌써 우산 같은 마음 그래더라 그럼. 화이트 없어요? 화이트 없어서 못 써요. 이 세상에 아빠 마음 같은 마음 아니 부모 마음 아빠 마음 아빠 마음. 너 우산 이상하다. 지붕 같은 마음 그렇다. 지붕 같은 마음. 지구 그래. 화이트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그 다음에 지붕 같은 마음. 지붕 같은 마음. 박영감인데, 박영감이네요? 지금 이분이 같은 박영감인데 나이 드시면 아들딸이 잘 되라고 비 맞지 말라. 방탄 우산 비 맞지 말라고. 아 지붕이니까 맞지 말라고. 지붕이니까. 비가 이제 세상의 풍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딸이 잘 되라고 비 맞지 말라고. 안 되네. 건물주인데 거기 중간에 램 넣어놔요. 애비가 돈이야. 램 넣어놔요. 안녕했습니다. 천재야 천재. 안녕했어요. 존경하겠어. 건물주인데 애비가 돈이냐 여기 건물 랩으로 랩으로 거기다 그거는 이제 한 선생님이 있다가 애비가 돈이냐 이렇게 딱 해주세요. 사회의 환원. 오, 이거 좋다, 좋다. 이게 무거움을 담고 있는데요? 그거 좋네. 아, 우리 고갈 밴드. 사회의 환원 한 거예요, 지금? 사회의 환원. 대단하네, 대단하네. 예. 사회의 환원. 네가 벌어서 네가 써라. 아빠는 사회의 환원 할 그럼, 그럼, 그럼. 공익적이네. 사회의 환원. 좋다, 사회의 환원. 찬송 갑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찬송 갑시다. 아빠의 권유. 아빠의 권유. 아빠의 권유. 아빠의 권유. 아빠의 권유. 아빠 권유하는 거야. 완성돼서 완성돼서 자수성가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네. 됐어 오케이 가자 됐습니까? 근데 여기 잠깐 여기 저 부분은 해주셔야 됩니다. 랩. 건물 랩. 애비가 돈이냐? 연습 건물주인데 건물주인데 큐! 애비가 돈이야. 아! 애비가 돈이야. 아! 자 아빠의 권유. 아빠의 권유! 이 세상에 아빠 마음 지붕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허황되지 말라고 한띠 정도 빌어주는 건물주인데 애비가 돈이냐? 애비가 돈이냐? 동생도 학교 가는 건물 샀는데 나에게도 아직까지 건물은 있다. 월세 천! 너는 빌딩 체험 빌딩 아빠의 건물. 브라보! 브라보! 사회의 환원! 사회의 환원! 찬성가해라! 찬성하세요! 예! 정말 의지가 팍팍 생깁니다. 공익적이다. 감사합니다. 네. 야 진짜 현대 사회 뿌듯한 일 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아버지로서 얘기도 좀 나눠보고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오늘 술회도 가보고 네. 출연하셨던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죠? 난 참 그 이 프로그램 제의를 받고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세대 차이 명은 여러 가지가 이제 있잖아. 예. 그래서 야 과연 내가 가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모니를 이룰까 하고 네. 나름대로 상당히 걱정하면서 왔다고. 네.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진짜. 그런데 또 예상외로 또 이렇게 우리 후배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옆에서 또 응원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힘이 나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맞아요.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오늘로 사름시장님에서 너무너무나도 즐거웠고 너무너무나도 이 프로그램에 감사합니다. 아~ 아~
사실은 그 뭐 조연 배우로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 자리만큼은 주연이셨고 그리고 각 가정에서만큼은 최고의 주연이신 것 같습니다. 와. 아빠로서 한 가정에서 가장 주연 배우로 살고 계시는 우리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야, 이거 이제 내일 아침 식사 당번을 정해야 돼요. 내일 아침 식사는 눈이 네 명 해라. 알아주세요, 네 시에. 네 명에. 내가 볼 때 그게 제일 공평한 것 같고, 형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왕으로서. 네 명 해라.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자, 이제 주무시러 가시죠. 네. 멋진 아빠와 함께 이렇게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길 기대할게요. 야. 간단하게 먹으신 거 많이 안 걸리고 어떠세요? 누룽지 누룽지 라면 어때요? 누룽지 라면 라면은 빼고 누룽지 알겠습니다. 누룽지. 예. 오늘 결정하셨어요. 종결하셨습니다. 매운 누룽지 종결자 종결자 종결자
저거라도 피곤하지 않지? 아니 막 일어났을 때는 조금 피곤했거든요. 근데 그냥 금방 피로가 싹 회복이 되네. 그렇지. 3시간인가 4시간밖에 못 잤잖아. 근데도 3시간 잤습니다. 그렇지. 눈이 아주 완전 상쾌하잖아 아침에. 그게 돌아가면 또 내일쯤 되면 또 이제 또 해가 뻗은 내 동구야 내가 내게서 떠나갈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이 스리테너 다들 잘 쉬고 있구만. 다리 졌는데 누울 수가 없네. 역시. 여기 누워. 자, 누워있어, 잠깐. 다니엘을 안전하게 옆에서 보호해주겠다. 난 안전도움이니까. 너 먹고 살려면 보험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온 세상에 퍼지는 누룽지 냄새. 이 난 감기 걸렸을 때 엄마, 저희 엄마가 박 권사님께서 따뜻하게 누룽지를 다 끓여주시면 그거를 하면서 열을 딱 내면 감기가 싹 낫는 것 같은 거.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는 누룽지. 보냈습니다. 딸은 이제 도무로 가서 하겠지. 이곳에서 끓여. 괜찮죠? 너무 좋아. 아우, 심연이 그렸습니다. 외로워서 야채를 먹었어. 계속 먹고 싶었어. 혼자 먹고 싶었어. 혼자서는 안 먹는 그 사람 아니야. 무슨 사람은 먹는 그 사람 아니야. 고소한 맛이 울려 퍼지는 그런 누룽지, 그런 누룽지. 자, 우리 그 먹다가 보니까 산은 자연 주향민의 1박 2일이 또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또 이제 서서히. 아, 또 갈 때 되니까 또 떠나시는 게 아쉽지. 아, 예. 아, 저는 어저께 그 나무, 한나무 밑에서 누워 그 나무가 돼봤던 기억이. 그게 전부다. 아,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대한민국 대탐험! 스플 치유! 말끔말끔한 산은 자연휴양님!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화이팅!